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5분 정리를 준비했습니다. 요새 뭐 빌라가 계속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좋아서 빌라를 해야 되나요?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장점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우선 빌라 하면은 우선 매매가가 좀 적죠. 예,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살 수가 있고 또 하나 좋은 거는 관리비. 관리비가 없잖아요. 예. 아파트는 뭐 커뮤니티다 뭐다 해서 내가 쓰는 거 외에 관리비가 조금 따라갑니다. 그래서 뭐 비싼 아파트에 살기도 하지만 비싼 관리비도 또 들어가죠. 예. 그래서 일단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부담 없는 관리비. 게다가 이제 매매가가 이제 뭐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죠. 예. 아파트는 요새 뭐 넘사벽,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.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.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. 근데 그래서 요즘 이제 빌라를 이렇게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이거라도 해야 되나요? 막 이러셔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아파트 대비 넓은 면적에도 가격이 저렴합니다. 평수가 커도 가격이 뭐 10억 안쪽으로 많이 돼 있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조금 뭐 아주 작은 것도 10억이 넘으니까요. 예, 그래서 그렇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좋으냐? 저렴한 금액으로 뭐 투자하셔도 되고 실거주하셔도 되고 우선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뭐 투자하려면 조금 많이 자금이 많지 않죠. 그래서 그런 분들 괜찮고요. 또 신혼부부들도 뭐 내 집 장만하기가 아파트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또 이제 신혼부부 괜찮고요. 또 주택 첫 구매자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 특히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빌라도 옛날 빌라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. 옛날 빌라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 대수도 아주 불편하죠. 그래서 뭐 반지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요즘에 트렌드에 맞는 인테리어도 아주 호텔급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고급화되고 있고요. 또 주차도 편리하게 잘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우선 또 빌라 하면 보안이 또 괜찮나요? 이러는데 요즘은 CCTV, 현관 보안 등 이런 게 있어서 그 빌라만의 아주 CCTV도 사방팔방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. 또 좋은 입지의 빌라 아파트는 나중에는 그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 근처에 있는 빌라들 있죠. 워낙 고가니까 빌라도 반사 이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. 또 하나 이 좋은 입지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입지는 생활 인프라 좋고 일자리 많고 뭐 학군, 교통 모든 게 이 고가 아파트하고 똑같이 누릴 수 있다.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뭐 좋은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나중에는 이 빌라가 결국은 이 주택수가 모자르면 빌라가 또 아파트화 되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보다도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의 편리성을 거의 다 생활 인프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